포맷 없이 윈도우 11프로에서 홈 버전으로 변경하기. 오늘은 포맷 없이 윈도우 11프로에서 홈 버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영문 R키를 동시에 누르거나 시작에서 실행창 열기를 합니다. 윈도우 버전 확인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현재 PC의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프로 버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창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커런트 버전 폴더까지 다음 경로까지 찾습니다. 우측 창에서 에디션 ID 값을 두 번 클릭해서 값을 코어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프로덕트 네임 값을 두 번 클릭해서 값을 윈도우즈 11 홈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띄어쓰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커런트 버전 폴더까지 다음 경로까지 찾습니다. 우측 창에서 에디션 ID 값을 두 번 클릭해서 값을 코어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프로덕트 네임 값을 두 번 클릭해서 값을 윈도우즈 11 홈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띄어쓰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검색합니다. MS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디스크 이미지 ISO 다운로드에서 지금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제품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4비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설치 ISO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 파일을 선택하고 탑재를 합니다. 탑재 메뉴가 없으면 압축을 풀기합니다. 파일 열기 창이 나오면 열기를 합니다. 셋업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변경을 누릅니다. 나중에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홈 설치 화면 창이 나오면 여기서 유지할 항목 변경을 누릅니다. 첫 번째 개인 파일 및 앱을 유지합니다. 체크를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중 화면으로 변경되면서 버전이 변경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PC가 잠시 후 다시 시작됩니다. 바탕화면에 진입이 되면 실행창에서 윈도우 버전 확인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현재 윈도우 버전이
정상적으로 홈 버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